안녕하세요. 빗일회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배우실 동작은 덤벨 사이드 런지 동작이 되겠습니다. 덤벨 런지 동작인데 이제 사이드란 말이 더 추가됐죠. 역시 옆으로 편중해서 자세를 잡아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준비 자세를 한번 볼까요? 손바닥이 마주 보도록 양손에 덤벨을 들고 팔을 몸 옆으로 내려줍니다. 한쪽 발을 들어서 옆으로 최대한 벌려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. 그리고 무릎을 구부려 앉아서 그 발에 체중을 실어줍니다.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가 있죠. 몸의 균형을 잡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. 역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, 즉 몸의 밸런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저항하면서 몸을 지탱하게 됩니다. 그 자체가 운동이 되는 거죠. 특히 코어 운동이 많이 될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자, 가장 낮은 지점에서 잠시 멈춰야 돼요. 잠시 멈춘다는 것은 역시 그 멈췄다가 동작을 가져가면 순발력 또 파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해보셨어요? 네, 힘드시죠? 네, 역시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, 처음부터 한 번에 완성할 수 있는 동작은 하나도 없죠.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요.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희망적이죠. 또 조금씩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나아집니다. 그죠? 그래서 역시 항상 이 동작을 염두에 두시고 자꾸 연습하시면 이 복합적인 응용 동작들은 역시 복합적입니다. 한번 효과를 가지면 여러 신체 부위에 효과를 가져와서 어느 한 부위가 아닌 전신을 다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